아, 이제 투 부동산은 뭡니까? 여러분, 투 부동산에서 우리 알아낼게. 투의 투 부동산은 근데 결국은 준동사의 한 종류죠. 준동사의 한 종류가 뭐예요? 종류인 모델 부정사 중에서 또 다른 한 종류죠. 가 있어요. 됐어. 가면 되겠죠. 다시 말합니다. 준동사의 한 종류인 부정사 중에서 또 한 종류인 거야. 왜 준동사가 뭐뭐가 있느니?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구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문법을 배운 친구와 그냥 시험 때만 따박따박 그 부분만 배운 친구의 엄청난 차이는, 일단 시험 기간에 나오는 문법만 냅다 공부하게 되면, 물론 시험은 어떻겠죠. 하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데이비드 선생님 여러분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어떤 거냐면, 단지 시험 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고 또 너희들이 성인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여학생이 지금 김해 있는 삼기 있는 학원에서 지금 영어 강사를 하거든요. 걔가 다시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문법 물어볼 때도 참 많아.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단지 투 부동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투 부동사가 어디의 종류인지, 또 그것도 어디의 종류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중에 하나가 바로 투 부동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투 부동사의 역할이 뭐야? 그 역할이 뭐야? 명사. 그렇죠.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전법. 명사전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특히 여러분 목적어는 뭐가 중요해요? 투 부동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타동사 http www.pnworm.com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형용사전용법이죠. 형용사전용법은 뭐야? 유명한 게? 그렇죠. 명사 부치 수식이고 뜻은 뭐뭐 할 받침의 리을. 뭐라고? 뭐뭐 할 받침의 리을입니다. 마지막이 부사전용법인데 목 결 감, 판, 형수. 목결, 감, 판, 형수 시작. 목결, 감, 판, 형수. 무슨 말입니까? 목적, 결과,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형용사, 수식입니다. 네, 좀 더 세분해서 할게요. 전체를 보고, 왜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중 용법이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이런 거겠죠. 내가 본문을 외웠는데 본문의 대부분이 명사전용법이다 하면 어떻게? 그 관련된 거를 찾으면 되는데 얘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명사전용법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 게, 해석은 어떻게 돼요? 뭐뭐 하는 것이 되죠. 뭐와 비슷합니까? 동명사와 유사하고, 그렇죠? 동명사 유사합니다. 특히 주어로 쓰일 때는 동명사와 바꿨어도 돼. 예를 들어서 swimming in the river 뭐야?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지. 얘를 to swim the river 해도 똑같다는 거야. 따라봐. 주어일 때는? 다시 주어일 때는? 동명사와 to 부동사와 똑같다. 똑같습니다. 근데 원어민은 뭘 더 선호할까? 부정사. 동명사를 훨씬 선호해. 왜요? 간단하다. 예, 하나라도 덜 쓰는 거야. to swim은 단어 몇 개야? 두 개. swimming은요? 한 개. 하나입니다. 하나라도 덜 쓰는 것이 선호하는 겁니다. 형용사 옆에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명사 뒤에 to 부동사가 와가지고 뭐뭐 할 받침의 리을 니은, 이런 식으로 받침의 니은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읽을 책 한 권을 뭐라고 할까요? Book to read. 자, 이 친구 틀렸죠.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살집. A house to live. 틀렸어요. A house to live. 틀렸어요. To live two house. 틀렸습니다. Live two house. A house to live in이라고 그랬잖아. 아, in. 따라봐. To live 뒤에 in. in이 있어야 돼요. 왜? 앞에 있는 the house를 제일 뒤로 했을 때 live a house인가요? Live in a house인가요? In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할 친구. Talk. Friend. 이야기할 친구들
friends to talk with나 friends to talk to. 시작. Friends to talk to.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Sit down이라고요? Sit down. On입니다. Sit down이라고요? 다시 합니다. A house. A house. To live in. To live in. 뭐야? 살 집이고요. A chair. To sit on이죠. A pen. To write. 맞아요. 따라 봐. With a pen. I write with a pen. 나는 펜으로 쓴다. A friend to talk to 또는 with입니다. 따라 볼까? A friend to talk to. I need a friend to talk to. I need a friend to talk with. I found a friend to talk to. I found a friend to talk to. I found a friend to talk to.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야기할 친구가 생겼다. 또 찾았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명사 형성요법 기억하세요. 아니면 a method, a way to save the earth. 이거 이번에 2학년, 3학년 문법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지구를 구할 방법입니다. 구할 방법이에요. 리얼. 아, 리 뭐라고 그랬어 이거? 받침에 리얼. 이거 볼게. A way to save the earth. 한번 더. Way to save the earth. 살집. 살집. 나는 살집이 필요해. 나는 내 부모님과 살집이 필요해. 나는 내 부모님과 family라고요. 부모님과 살 집이 필요. 한 번 더. I need a house to live in with my parents. 어 나에게 앉을 의자 하나 주세요. Would you give me? 왜 would you 했대요? 공손. 공손이죠. 괜찮습니다. Would you? Could you입니다. Would you give me? A chair to sit on. 시작. Would you give me a chair to sit on? 저는 쓸 펜이 필요해요. I need a pen to write. 실제 출제 기출 기출인데요. 틀린 친구 많아요. 쓸 종이. 쓸 종이. I need a paper to write on입니다. 왜요? 위에 쓰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페이퍼에 아무것도 없어요? 셀 수 없어요. 페이퍼는? 셀 수 없어요. 바늘 찢어봐. 뭐야? 얘는 뭐야? 읽어봐요. Paper to write on. 일단 여기 관사 써서 틀렸고 on 안 써서 틀렸고 그래서 오답이 됩니다. 이게 기출이에요. 기출. 이해돼요? 기출은 딴 것보다 좀 어려워요. 이런 것보다. 근데 이것도 많이 근데 이거 생각 못했지. 전치사 다가는 거.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만 다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아이들이 기출했을 때 다 틀리는 거 위주로 얘기한 거야. 부사전법은 뭐예요, 여러분? 목격 간판. 그 유명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언제 오요? 문장 제일 앞에 또는 문장 제일 뒤에 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옵니다. To save the earth. The scientist did something interesting. 자, 읽어볼게요. 시작. To save the earth, the scientist did something interesting. 무슨 말이에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 그 과학자들은 뭔가 흥미로운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용사는 interesting이 왜 제일 명사 something 뒤로 갔나요? 그렇죠. 두 사람 알고 있죠. 저렇게 0.1초 만에 대답하는 친구가 비로소 선생님의 수업을 제대로 듣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뒷북치는 거라고 그러죠. 다시 말합니다.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0.5초 안에 대답하는 친구가 시험에
대응이 돼. 그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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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시간은 가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라? 0.1초. 뭐라고? 문법은 0.1초입니다. 투 부동사의 부산용법에 목적 하면 무슨 문장인지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통문장처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루나 went to New York to meet her favorite singer. 루나는 어디 갔다? 그녀가 좋아하는 입덕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 뉴욕에 갔다. 그러면 여기 뭐야? 문장 제일 끝에 왔죠? 도대체 뉴욕에 왜 갔니? 영어 배우러 왔어? 응, 아니야. 입덕 가수. 그 다음에 그리고 갔다 와서 갔다 그리고 다녀와서 탈덕. 어? 그럴 리 없어. 못생겼어. 결과는 뭡니까? 제니? 너 등에 칼 꽂힌다. 등이? 아 제니 등이란다. Walk up to miss the first bus. 무슨 말입니까? 버스 안 타는 첫 버스를. 제니는 일어나서 버스를 놓쳤다. 그렇죠? 네. 늦게 일어나서 놓쳤어. 이게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Brian was so tired to study English hard. 뭐요? Brian은 영어 공부하기가 너무 지쳤다. 이거죠? 감정 또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동명사는 뭡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 그냥 명사 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를 쓰이죠. 동명사의 뜻이 뭡니까? 뭐뭐 하는 것 대신 뭐뭐 하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다동사. 예. 트라이도 동명사 없이 설명해 줄게요. 틀립니다. 그런데. 근데 그거 번역 다르다던데. 네, 다시. 틀립니다. 기다려 보세요. Mind, enjoy, give up, 포기하다, admit, avoid, mega, postpone, postpone은 뭐야? 연기하다, 지연하다, avoid, 피하다. Stop, suggest, keep, consider. 요즘에 좀 바꿨어. Keep 연습하다. 계속 연습하는 것을 continue 아닙니다. 또 뭐 wish라고요? Want는 투부정사. Wish 있잖아요. Was and wish. 이 외에도 뭐 recommend도 있는데 이까지 합시다. 메가패스? FM이 빠졌네요. FM. Finish. Miss. 이거는 놓치다는 뜻입니다. Keep. 자, 여기서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이 try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건데 그 이전에 이걸 얘기해야 돼요. To 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되고 그 의미가 다른. 동일한 경우가 있죠. 자, 어떤 거냐면 누군가를 선호하기 시작하면 좋아하기 시작하고 계속 그러다가 사랑하지만 결국 싫어진다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선호하다? prefer start 그다음에 like begin continue love hate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런 게 있는데 또 마지막이 뭐냐면 to 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되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바로 그 유명한 해봐. to f to r 이것만 외우면 돼요. to f to 예 맞아요. to f to r이 뭐냐면 f로 시작하는 거 두 개 맞아요. 그러니까 forgive 용서하다 뭐라고? 용서하다 그 다음에 forget 잊다 그 다음에 r은 remember
기억하다 regret 후회하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도 돼? to 부동사 되고 동명사 되고 to f to r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맞아요. 이게 to 부정사는 미래 지향입니다. 지향이 뭐야? 나아간다. 말한다고? 나아간다. 즉 미래를 의도한다. 미래를 의도한다. 미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명사는요? 맞아요. 동명사는 과거를 의미도 하고 의미합니다. 선생님 이거 예문을 해줬는데 잘 기억해 봐라. 그렇죠. She regrets telling him her secret.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비밀을 그렇죠. 비밀을 말했던 것을 후회한다. 요즘 후회는 언제예요? 지금 여기서 또 늦춰지면 너는 회복이 불가능해. 누군가는 내보다 빨리 나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 여러분 공부는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야.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여보세요? telling인데 해석을 어떻게 한 거야? 말했던 것이지. 그러면 후회는 지금 하죠. 이불킥을 지금 한단 말이야. 근데 말한 건 언제야?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니? 제니? 저요? 그놈한테? 그놈이 누구지? 자, 이거는 뭘까요? She forgot to turn off the light.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불 끄는 것을 잊었다. 그러면 불을 꺼야 돼, 말아야 돼요? 결국은 불 끄는 행위는 해야 되죠. 안 끄면 처맞을 테니까, 엄마한테. 그렇죠. 결국은 이건 어떻게 해요? 해야 될 일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이면 미래야 과거야? 미래. 미래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그러면 she 아, 나 불 안 껐네. 어, 안 끊네. 엄마한테 막 죽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 어떻게 해? 갑자기 불현듯 아, 불 껐네. 이건 어떻게 해요? 그녀는 불 끈 것을 잊었다는 거. 알겠니? 위에는 불 꺼야 하는 것을 잊었죠. 밑에는요. 불 끈 것을 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고 얘는 과거의 용어입니다. 쉬운 개념 아니죠. 자, 그러면 아까 제니가 말했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she stopped to play soccer.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축구를 하기 위해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stopped playing soccer은요. 그녀는 축구하는 것을 그렇죠. 그녀는 축구하는 것을 멈춘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뭐가 아니야? stop은 둘 다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to 부정사를 목적어 삼지도 않아요. stop이. 이해돼요? 그럼 얘는 무슨 용법이야? 그렇죠. 얘는 부사용법이야. 명사용법도 아닙니다. 근데 finish는 둘 다 된다던데 제 친구가. 그거는 외국인이에요. 아, 그거는 외국인이에요. 그거는 다시 얘기해줍니다. 그러니까 학교 문법에서는 자꾸 그러지 마세요. 머리 헷갈리지 마. 그 다음 이거는요. She tried to talk to him.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그에게 이야기 아 말하기랄까요? 말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노력했다는 거죠. 이거는요. 말하기를 시도했다. 그렇죠. 그녀는 그에게 말하는 것을 시도는 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민아, 저기요. 아 저기요. 저랑 좀 대화 좀 할래요. 위야. 밑에는 뭐냐면 담임 선생님 와가지고 야 오늘 전화 보내겠어 이름 뭔데요? 브라이언인데 니 가서 얘기 좀 해.
아 싫어 왜 줘요? 아 나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저 나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가 선생님 말 좀 들어. 아 뭔데 이름? 브라이언 알았다. 했어요. 맞죠? 딱 중딩스럽죠? 어. 이거는 시도한 거지? 이거는 뭐야? 조치는 새로운 친구 브라이언과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했다. 너 이름이 뭐니? 집착 집착.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너 어디 사니? 이거는 노력한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 나 남자고 얘기 안 해. 이런 거. 이런 거잖아. 차이 있죠? 같애 달라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럼 감탄문은 두 가지 기억하면 되죠. 자, what a 혁명 주동인데 주동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생략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what a great idea it is. 뭐야? 정말 대박 아이디어. 또는 what a beautiful scene it is. 무슨 말이야? 이건 정말 멋진 광경이네. 장면이나 광경이죠. 근데 여도 있어요. 복수 명사 보면 어떻게 할까? What 형 복명 주동이에요. 복명이 뭐야? 복수 명사. 단수 명사 있는 건 아니잖아. 자, what 이게 실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이번에 내신 범위 있는 거. What great ideas? 무슨 말이야? 정말 좋은 생각이네. What huge buildings you built.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정말로 큰 빌딩을 지었군요. 이해돼요? 또 하나 뭐야? How 형주동입니다. 감탄문이니까 적어도 How large the pizza is. 무슨 말이에요? 정말 피자 크네요. 참으로 피자가 큽니다. How smart those students are. 참으로 저 학생들은 똑똑하네요. 따라봐요. How 형주동. How large 해도 돼요. 단지 뭐 해야 돼요? 피자를 쳐다보면서. How large. 눈 가리고 아무도 안 보고 How large 하면 뭐예요? 이상한 사람. 뭔 말이야? 뭐가 크단 말이야? 제 머리가 커요! 이런 거야? 저는 만지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만지기만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됩니까? 예. 일단 비교급은요. 항상 중요한 게 원급 비교를 알아야 돼요. 원급 비교는 뭐야? as 형용사 부사 as 이런 거. 뜻은요? 뭐뭐만큼 뭐뭐하다. 예를 들어 리사가 지금 14세죠. 14이고 키가 167cm라 칩시다. 조 씨는 14세죠. 근데 152cm라 칩시다. 데이비슨 50세죠. 그러니까 172cm입니다. 그럼 이걸 세 사람을 비교해 볼까요? 리사 is as old as 조시죠. 저 그럼 데이빗 isn't as young as Josh and Lisa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아 그쵸? 그다음에 아 Josh isn't as tall as Lisa. 이게 무슨 말이야? 조시는 리사만큼 키가 크지 않다. 이게 원급 비교예요. 원급 비교는 부자 더 와요. 자, 아, 루나 현재 금액 10억 보유. 브라이언 현재 3천 원 보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루나 아 루나 브라이언 하거든. 브라이언 뭐야? Doesn't have as much money as Luna. 무슨 말이야? 브라이언은 루나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게 바로 멋집니다. 형용사입니다. 얘는 아직 일단 부사를 가볼게요. 제니 1일 공부량
10시간. 10시간. 그걸 어떻게 해? 윤준이 캔이랬지. 캔 영어 하루 학습 시간 30분. 영어 아니요? 아니, 학습 시간. 그러면 can 뭐야? Doesn't study as hard as Jenny. 무슨 말일까요? Can은 Jenny만큼 Can은 Jenny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10시간입니다. 다음에 Josh 100m에 13초. 100m에 13초. 100m 13초. 그렇죠. 그다음에 Vicky 100m에 18초. 그럼 어떻게 해? Vicky doesn't run as fast as Josh. 그럼 이 fast가 부산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잘 봐. 형용사는 언제 나와? 비동사. 딩동댕. 다른 말, 형용사는 언제 나와? 비동사. 이거는요? 왜 부사가 왔어? 일반 동사. 왜 부사가 왔어? 일반 동사. 이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친구가 많아요. 공부고는 암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뭐가 온다? 비동사. 예, 비동사가 있을 때. 그러면 부사는? 일반 동사. 예, 부사는 일반 동사. 그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이제 비교급으로 가보면 실제 비교급은 어떤 구조가 중요해요? 예,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er 또는 more than이 옵니다. 항상 than이 있으면 비교급이 있다고 봐야 돼요. 주의할 게 있죠. 학생들이 than을 than으로 적어 오답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than으로 할 거예요. 예, 그때 그리고 나서라기 때문에 1도 관계없다. 이거 나중에 고1 여러분 중2 그 내신 때 4관가요? 5가 본문에 나오면 그리고 나서 나옵니다. 뭔가 순서를 말할 때. 저희도 나왔는데. 네. 자, 중요한 거 뭐냐면 왜 more beautiful 3절이 그렇죠? 그렇죠. more interesting, more wonderful. 왜 이렇게 나올까요? 예, 음절이 많아서 그렇죠. 그 저희 학교 쌤이 알려준 거 있어요. Beautiful 이러면 삼음절.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예. 끊어서 읽어보래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음절이 뭐냐면 음절이 뭐냐면 그 모음의 개수를 뜻해요. 뭐라고요? 모음이 뭐예요, 여러분? 성인모 버전이죠. 해봐. 예, 실제 원어민들이 그래요. 그 우리는 아, 에, 이, 오, 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발음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비교급은 그런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예문을 해볼까요? 대개 이런 게 말하죠. The blue whale is much larger than the elephant. 무슨 말이죠? 예. 흰수염 고래는 코끼리보다 더 크죠. 네. 이거 뭐야? 훨씬인데 비교급? 강조. 예, 수식 강조. 뭐 있어요? 비교 수식 강조 다들 가르쳤죠? 뭐 much. 따라 much. much. A lot. A lot. Even. Far. Still. Still. 이거 시험 문제 계속 나옵니다. 시작. Much. A lot. Even. Far. Still이 와가지고 훨씬이 나옵니다. 그 비교급 앞에 나오는 거야. 어디 온다고? 비교급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안 돼요. 관계 없어요. BTS는 오. BTS는 슈퍼 주니어 보다 더 인기가 많다. 사실이잖아요. 슈퍼 주니어.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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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좋아요. 자, BTS는 슈퍼 주니어보다 더 인기가 많다. 어떻게 합니까? BTS is죠? More 그렇죠. Popular than Super Junior 이런 거죠. 그렇죠? BTS는 여러 멤버들이 그거 그룹은 그룹이나 공동체 아무도 제니보다 그 반에서 똑똑하지 않다. 지금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바로 nobody is more smart라고 볼까요? Clever, smarter than Jenny in the class. 아시겠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be 동사도 오게 하지만 이 smarter than, more popular than 이런 겁니다. 여기 more 온 이유는 popular가 삼음절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popular. Popular. 자, 그 다음에 동명사 넣고 했죠? 예. 이거는 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위 확인. 위 확인. 코카인. 아니, 쌤 이거 유튜브. 투 동사가 이제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자, 투 동사도 어떻게 해요? 위를 확인. 확인합니다. 수의 동사는 기본적으로 몇 형식이야, 루나야? 4형식 동사지. 루나야, 4형식 동사의 구조가 어떻게 해? 좋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렇죠.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간목은 되게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 뭐 사물 사람. 물론 되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아, 사물이 올 수도 있죠. 사람 사물입니다. 자, 상위 동사의 종류가 뭐 있어요? 제니가 잘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있죠. 있죠니 뭐야? 있어서 전달. 하는 동사 뭐야? Give, tell, 말하다, teach. 가르쳐주다, show. 보여주다, take. 보내주다, bring, 가져와주다. 뭐라고요? 가져와주다. 그 다음에 조식이가 봐봐.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종류. 없어서 만드는. 없어서 만들거나 사거나 구하는 것. 뭐 있죠? Yeah. Make, get, buy, cook 이런 겁니다. Bake. 자, 그 다음 bake도 그 다음에 묻거나 요청하는 ask, request, require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뭐라고? 수여 동사입니다. 해볼까요? 있전, 엄만 사고, 묻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이 4형식 동사들을 몇 형식으로? 3형식으로 바꿀 경우 어때? 전치사 to, for, of를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어떻게 해? to, for, of이죠. 이전이 뭐야? to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오입니다. 이건요? 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봐. 있전? 투. 엄만 사구? 4. 문요? 오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도 쓰이냐면 이제 너희 학년은 아닌데 3학년쯤 되면 이 4형식을 수동태로 전환할 때 바꿀 때 역시 어때? 투포 똑같이 써요. 알겠죠? 그 1타 2피인 거야. 하나만 알아도 수동태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들어볼까요? 비키는 네? 조시한테 굴욕감을 줘. 좋은 걸 할게요. 비키 gave Josh the newest BTS album. 뭐죠? 비키는
조시한테 최신 BTS 앨범을 줬다. 이거를 사형식 동사죠. 이게 주어죠. 얘는 뭡니까? 동사죠. 얘는요. 간접 목적어. 강목은 뭐라고 했어요? 전달받는 사람. 뭐라고? 전달받는 사람. 직목은요. 전달되는 물건. 얘를 삼형식으로 바꿔봐. 비키. 자, 소리 내 말 안 하면 비키. 자, 일단은 이게 직목인 the new east를 일단 목적으로 가져와야 돼요. to 조시. 이 왜 to를 써야 돼? give가 있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네. 네, 이거 to for를 꼭 기억하시고 한 문장을 더 하면 for를 써볼까요? 루나 made Jenny some tteokbokki. tteokbokki. 떡볶이. 그럼 이거 뭐야? 사형식이죠. 제니가 간목, 전달받는 사람. 썸 떡볶이가 직목이죠. 이거를 바꾸면 네. 그렇죠. 썸 떡볶이 for Jenny인 거야. 왜 이번엔 for를 썼어요? 예, 엄만 사고. 즉 없어서 만들었을 때는 전치사 for를 씁니다.